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뭐세 번째로 앉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한번 앉았었고, 두 번째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중에 이 자리에 한번 앉았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하한거 바람일기도 입지를 놓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또 마주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부담감이 하나도 없이 아주 편안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야기 형식으로 법회를 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법회가 지난주 일요일 날 북한산 청웅사에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법회를 처음 하고, 오늘이 두 번째 됩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북한산 청웅사에서 법회를 할때 조금 걱정을 했었죠. 제 목소리가 끝까지 한 40분간이 계속적으로 지속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40분, 45분까지 문제 없이 법회를 잘 마쳤습니다. 거기는 산을 올라가서 가쁜 숨으로 법회를 했지만 별 문제 없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산도 올라오지도 않고 여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바람일기도 입재, 하한거 결제 입재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바람일기도 입재, 하한거 입재입니다. 오늘 모든 산중 사찰이나 도심 사찰이 전부가 다이 시간 동시에 법회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산중 총림 사찰 같은 경우는 모든 대중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조실 스님 법문을 듣는 그러한 법회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선빵은 아마 오늘 또 결제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조실 스님께 법문을 듣고 강원도 역시 마찬가지 유런도 그렇고 일반 불자들도 역시 하한교 결제 100일 기도를 하는 입지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법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시 선방에 계시는 분들은 선방 하한거 결제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오늘 법회에 동참을 하셨을 것이고 또 각자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기도를 오늘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 기도 법회를 동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 아무 생각도 없이 오늘 법회에 오신 분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하한거 기도 동안 기도의 목표를 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평상시에 기도해왔던 그 기도는 지속적으로 지속을 하되 이번 하한거는 꼭이 정도의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3,000배를 이번 하한거 기도 기간 동안에
꼭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삼천배입니다. 삼천배를 하되 한 번에 삼천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누어서 세 번에 삼천배를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108배를 해서 삼천배를 채우는 그런 방식도 좋습니다. 어쨌든 삼천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08개가 아닌 한 20배, 50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집중력을 갖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 버텨를 하게 되면은 108배 이상 가능하면은 세 번에 나눠서 1000배씩 한 번에 1000배씩 세 번에 나눠서 3000배를 하시면 신심이 더 장하신 분은 한 번에 여기 오셔서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여기 오셔서 밥은 여기서 드릴 테니까 여기 오셔서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법등별로 오셔서 하시든지 구법회별로 와서 하시든지 삼천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고 법등별로 또는 구법회별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하한거는 꼭 삼천배를 모두가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리가 아프신 분,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허리를 굽히고 다시 일어나서 또 절하고 허리를 굽히고 다시 절하시고 디스크가 있으신 분은 도저히 허리를 움직일 수 없으신 분들은 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불을 하십시오. 염불. 바람일 염성을 100일이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3만 염을 할 수 있을까요? 3만 번.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죠? 하루에 몇 번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마 입으로 하는 것은 하루에 만 번도 할 거니까. 하루에 만 번도 할 거니까. 3만 염을 마반냐 바람일 염속을 3만 염을 꼭 이번 100일 기간, 하한거 기간 동안에 하시라는 것입니다. 불자는 결제 기간 동안에 무언가의 수행 목표를 세워놓고 꼭 그것을 달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일 염속을 3만 염, 바람일 염속을 하면서 3천배, 뭐 그거 둘을 다 같이 해도 좋습니다. 꼭 이것을 해보시라라고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적이고 의식적인 기도들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결제 기간이 결제 날이면 꼭 여러분들에게 이제 배포한 기도 성취표가 있지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배포됐나요? 네. 기도 성취표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사무실에 가면은 아마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늘 항상 사무실에 가면은 기도 성취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육바라밀을 중심으로 해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성취표가 짜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셔서 하루에 꼭 한 가지씩 실천을 하더라도 실천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 생활 속의 실천적인 기도다는 것이죠. 이걸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 이게 다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성취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삼천배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3만 명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겠습니다만은 해보셨더라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불은 반드시 바람일 염소입니다. 라는 것이죠. 평상시에 지장보살이나 아미타불이나 석가모니불이나 간세음보살이나 해오신 분은 꼭 그것을 해주시겠다고 하면은 그것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바람일 염성을 3만 염 이상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선의 선방에 계신 분들은, 참선하신 분들은 화두를, 각자 화두를 가지고 있는 화두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직 화두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화두를 붙잡고 사시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부처님처럼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이하도다, 참으로 기이하도다. 일체 중생 모두가 여려의 지혜 덕상을 원만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찌 이리도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가. 내 마땅히 그들을 가르쳐 잘못된 생각과 집착을 영원히 버리게 하리라. 그래서 각자에게, 자기에게, 각자 우리들에게 여려의 광대한 지혜가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리라. 이겁니다. 부처님과 우리는 조금도 다르지 않는 지혜의 덕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온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형식적으로는 하나도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보여지는 세계의 내용이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이후의 바라본 세상은 형식적으로는, 모양으로는 하나도 다름이 없으나 그러나 그 세계의 내용이 다르더라. 그것이 깨닫는 자와 깨닫지 않는 자와의 차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차이는 그것입니다. 깨닫고 나서 중생을 바라보니 중생 모두가 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더라. 무명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더라. 모두가 다 깨달은 부처님과 같이 지혜의 덕상과 무량 공덕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개인들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다 그렇고 세상은 전부 다 완벽한 세상이더라. 세상도 무량한 공덕이 충만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더라.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많이 터뜨립니다. 뭐 세상이 어떻고 정치인들이 어떻고 뭐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해서 어떻고 뭐가 잘못됐고 이렇더라, 이렇게 해서 세상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생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불평하고 불편스럽고 불만스러운 그런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좀 더 바라보면 이 세상은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상은 완전 무기란, 그야말로 아름다운 무량 공덕이 충만된 그러한 세상이더라. 극락세계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왜 그러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우리 각자 입장에 따라서 세상에 바라보는 세상이 다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이든지 며칠 전이든지 지금이든지 언제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요즘 아주 세상에 보라고는 살맛 나는 세상. 사람을 봐도 기쁘고 세상을 봐도 기쁘고 아침에도 기쁘고 저녁에도 기쁘고 뭘 해도 신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세상은 그런 겁니다. 기쁜 사람에게는 기쁜 세상이에요. 만족한 사람에게는 만족한 세상이에요. 지혜의 눈을 뜬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이 전부가 다 무한 공덕이 충만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이죠.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북한산을 올라가다가 참 우울은 우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더니 정말 계절의 여왕이구나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북한산 골짜기가 신선했고 그리고 푸르렀고 그 사이사이 들꽃, 산꽃이 피어있고 새가 울고 물이 흐르고 그날따라 날씨도 좋았어요. 햇볕도 맑고 콧구멍이 확 터진 것 같았어요. 올라가면서 힘든지 모르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거기도 부처님처럼 살자라고 하는 것이 법문의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아 세상이 이렇구나. 지금 등산객들이 줄을 서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가다가 들어보니까 제가 걸음이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저녁에 뭐 있었던 얘기도 하고 누구 흉도 보고 또 근데 대부분의 얘기하고 올라가는 것이 한 30%는 긍정적인 얘기고 한 70%는 부정적인 얘기예요. 거기가 다 불만스러운 얘기, 누구 흉보는 얘기, 직장 상사의 흉보는 얘기, 또는 동료들, 동료에 대해서 흉보는 얘기도 있고, 뭐 자세히는 못 들었으니까, 대충 들었으니까, 이제, 그렇습니다만, 미래를 걱정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불안해요, 다 사람들이. 70%가 이상이 불안하네. 그걸 불편해요.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얘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올라가고 있더라.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는 하나도 상관없이 이 자연의 세계는 너무 아름답더라. 근데 아마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불안하고 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연의 환경을 봤을 때 별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름답고 싱그럽고 원만구족한 그러한 자연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올라가는 것이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드나? 언제까지 올라가야 저 봉우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올라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육체적으로는 조금 헐떡거리면서 올라갔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상쾌하고 싱그럽고 그 길 옆에 피어있는 조그마한 꽃도 그렇게 다 아름다웠어요. 꽃 한 송이도 어디에 피어있던지 간에 나름대로의 향기를 나부끼고 있더라는 것이. 그러면서 너무너무 생명들이 살기 좋게 완벽한 그러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 북한산 자연이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에 집착돼가지고 매몰돼서 그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면서도 불만이고 힘들고 그러더라. 부처님께서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세상은
극락세계와 같은 세상인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완전 무결한 무한 공덕이 충만한 각자 개개인이 다 그런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불평, 불만, 그러한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중생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가 저 중생들을, 저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지혜의 눈을 뜨게 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살아야 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뜨게 해서 집착되고 무명에 휩싸여 사는 그런 속의 삶을 벗어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오늘 참선하신 분들 화두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나입니다. 우리 불광에서 추구하고 있고 늘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자, 완성자, 내가 부처다. 이걸 늘 주장해왔습니다. 바라멜 행자는 바로 이러한 완결 무결한 자, 완성된 자, 내가 부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처로서의 살자, 보살로서의 살자, 바라멜 행자로서의 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살로서 부처로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로서 보살로서의 사는 삶은 어떠한 번뇌와 망상이 없습니다. 번뇌와 망상이 없기 때문에 또한 고뇌도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극복해야 될 문제가 많겠죠. 그러나 그 극복해야 될 문제가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자기의 수행의 과제이면서 또 행복을 찾아가는 길로서의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살로서의, 부처로서의, 바라밀 행자로서의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 삶의 환경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고, 이 일을 극복하려면 반드시 나에게는 행복이 있다, 나에게는 평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무한한 존재,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믿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미래의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미래의 희망과 행복과 평화를 꿈꾸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매일매일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화두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화두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다. 무한 공덕이 충만한 존재다. 지혜 덕상이 다 갖추고 있는 존재다. 이것이 나다. 이 나를 붙들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나를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나를 늘 매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늘 나로부터, 내 삶으로부터 확인하고 가는 것이 지금 화두예요. 그걸 놓지 않는 것이
화두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를 내 생활 속에 실현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화두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확신으로서, 확신으로서. 내가 나를, 그러한 나를 확신으로서 가져올 때, 그때의 한서씨가 하는 것. 그때의 한서씨가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중생을 살펴보니 그들도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는 완성자임을 아셨다. 그것을 모른 채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의 모습을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부처님과 같은 지혜의 속성을 갖추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자 다양한 방편으로 수많은 가르침을 설하셨다. 팔만 대장경 내용이 전부가 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중생들이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갖추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그 모든 말씀을 다 담고 있는 것이 팔만 대장경이다. 45년간 살아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르게 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베풀어 행하는 것이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모든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로서의 사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무한 공덕이 충만된 나로서의 사는 것이고 지혜 덕상에 갖춰져 있는 완전한 완성자로서의 사는 것이다. 무한 공덕이 충만된 자, 지혜 덕상이 갖추는 완성자, 이러한 사람은 악행을 하지를 않지요. 악행을 하지 않고 모든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도림선사에게 평생의 가르침으로 삼을 만한 법문을 요청하자 들려준 계송입니다. 이게 도림선사가 백거이에게 들려준 계송인데 백거이가 도림선사에게 가서 평생을 교훈으로 삼을 만한 말씀을 법문을 해 주십시오. 이 백거이는 어떤 사람도 얘기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성현도 얘기하지 않은 나에게 이 평생의 교훈이 삼을 만한 그런 수준 높은 법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거죠. 한 거죠. 그러니까 도림선사가 재앙막작 중선봉행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모든 악한 행을 하지 말고 선한 행을 하라. 그랬어요. 그걸 들은 백거이가 실망을 했어요. 그것은 흔한 얘기 아니냐. 세상 먹은 어린애도 다 아는 것이다. 그것이 뭐가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교훈이 되느냐.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도림선사가 하는 말이 3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일이지만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다. 너가 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다, 너는. 그렇지만 너 이런 이 내용을 실천하지 못하지 않느냐? 실천하지 못하면서 무슨 놈의 교훈이 된다는 얘기냐? 이것을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떠한 얘기도 교훈이 되지 않는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 불교에 귀의하였다고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알고 있다 한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일화입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에 깨달음의 세계가 있고
그곳에 도달하는 것이 성불이며 내가 성불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을 흔히들 합니다. 그러나 중생에 사는 그곳이 부처님의 정토라는 유마경의 말씀처럼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은 내가 속한 세계를 벗어나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나 자신과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래 부처님과 같은 완성자임을 깨달으면 나의 모든 행동이 바로 선행이고 그 자체가 부처님의 삶이 되는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보는 게 아니라 부처로 봐야 되는 것이죠. 부처로. 그리고 이 세상 모두가 다 안전무결한 세상이다. 뭐 안전무결한 세상이 있겠습니까만은 지혜 덕상에 충만한 것이 그 중생이고 이 세상의 그 평화와 평등 그리고 원만한 것이 이 세상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만족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이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물론 경쟁이 치열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겨야만이 성공하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성공을 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평화로운 세상은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사느냐? 이걸 물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사느냐? 남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사는가? 남과 경쟁해서 이기해서 뭐 하자는 것이냐? 남과 경쟁해서 이겨 성공을 하면은 평화와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평화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남과 경쟁해서 이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평화와 행복은 그 승리 끝에 있는 것이 있는 것만은 아니더라 이런 것이죠. 오히려 더 진실하고 평화스러운 것은 진실하고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것은 평화스러운 삶은 그런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엊그제 TV를 보니까 저 시골에서 사는 그 호래비가 있대요. 그 호래비가 63살인가 먹은 호래비인데 뭐 부인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아들은 아들 딸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골에서 이제 살아요. 혼자 살면서 시골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하대요. 밥도 자기가 무쇠솥에다 밥을 지어 먹으면서 이 밥이 얼마나 맛있겠냐고. 그리고 반찬은 금방 밭에나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뭐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 가서 잘 못 살아요. 풀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반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서 뜯어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살다 보면은 이 풀은 반찬이 되고 이 풀은 반찬이 안 된다. 이 풀은 이렇게 해먹으면 반찬이고 저렇게 해먹으면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잘 알고 시골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게. 근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풀인가 쌀나무도 잘 모르고 그랬잖아요. 실제 우리 종무원이 나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벼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고. 도시에서 자라서 시골에 가서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 벼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이 쌀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는 거예요.
모른대요. 모르는 것이 그 나쁜 것은 아니죠.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도시에서 살면서 시골에 그 자라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나무나 풀 같은 것은 잘 모르는 것은 배우지 못해서 모르는 거예요. 보지 못해서 모르는 거고. 하지만 시골에 살다 보면은 시골에서 살다 보면은 다 해결할 수 있대요. 다 농사도 지어서 식량도 생산할 수가 있고 또 금방 뭐 밥 지어놓고 이 뭐야 저 주머니 하나 가지고 밭에 나가 가지고 뜯으니까 금방 나물이 되고 또 모자라면 산에 올라가니까 뭐 나물 천지. 그래서 그 나물 뜯어가지고 파서 그 솥에다가 데칠 것은 데치고 씻을 것은 씻고 해서 간장, 된장만 잘 맛있게 담아놓으면 다 해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이제 이제 도시나 어디 그 읍이나 가가지고 네, 돼지고기나 소고기 한 근씩 떠와가지고 냉장고 속에다가 냉동시켜놨다가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 먹으면 되고. 그 생활이 엄청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굉장히 건강해서 좋다. 그게 행복이 돼요. 그러니까 PD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이해가. 도시에 가면은 현대 문명의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 문명의 생활을 해야만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 가서 한번 해보면은 정말 사시사철이 변화되는 자연의 환경 속에서 사시사철을 마다가 달라지는 그런 먹거리, 그리고 그런 자연의 먹거리를 먹기 때문에 병이 안 나고 있던 병도 없어지고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고 체질화가 되면은 도시 문명 생활은 복잡하니까 골치 아픈 것이죠. 지지고 볶고 사람들과 경쟁하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뭐 다 업대로 사는 겁니다. 업대로 도시 문명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업이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 하면은 문명을 벗어나서 자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익숙해져 사는 그런 업이 있기도 하고 다 업대로 살아요. 업대로 살아도 정말로 진실한 평화와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이 인생의 삶의 진짜의 의미이죠. 그리고 또 값어치 있는 삶은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고 생명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형제, 이웃은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굶어 죽는 이 사는 이 내 할 바 아니고 내 앞에 있는 강아지 새끼 굶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간 중심적으로 보면은 그 가치가 참 어떻다고 할 수가 있고 또 모든 생명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또 그 나름대로 거기서 가치가 있는데 그러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 중심적으로 놓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왜 개, 강아지 새끼 목숨과 배고픈 것은 중요한데 이웃집과 형제들의 그 배고픔은 중요하지 않고 보이지 않느냐. 이것도 업이라고 할까요? 좀 더 넓혀서 두루두루 생각을 하면서 두루두루 보면서 두루두루 함께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행복이며 더 가치 있는 평화다 하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스러워지려면은 모든 생명들이 함께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나 혼자만이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저 뭐 고고히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냐. 열심히 사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면서 주변 생명들도 한번 같이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그런 생명의 가치들도 존중하면서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은 도와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삶이다. 보시를 왜 해야 되나 합니까? 보살행을 왜 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까? 부처도 산다는 것이 뭐냐? 신비한 어떤 신선의 세계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이런 세계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사는 삶이 부처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부처의 삶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 가장 낮은 곳에. 우리 발바닥 밑에. 우리는 발바닥으로 걷지만 발바닥으로도 걷을 수 없는 온몸을 땅에 기면서 사는 그러한 생명들이 삶의 세계에 눈을 돌리면서 이렇게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 또 그 눈높이에서 사는 것이 부처님의 삶입니다. 부처님의 삶. 부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깨닫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말씀해요. 태어나고자마자 애쳤던 부처님의 첫 말씀이 뭐였어요? 천상천하 유아도중 상계계고하당 안지, 아당 안지. 모든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내 그를 편안케 하리라 그랬고, 깨닫고 난 다음에도 역시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의 부처님의 다짐의 말씀이 모든 중생들에게 여러의 덕상이 갖춰져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그 중생들에게 지혜의 눈을 뜨게 해서 스스로가 모두가 다 지혜의 덕상, 여래의 덕상, 무한 공덕이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신 것이 깨닫고 난 이후의 첫 승인. 그 말씀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는 부처님대로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다. 이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들은 고뇌스럽고 고통스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는 것이 남을, 남과 함께 사는 것이다. 다른 생명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다.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어려운 사람에게는 내가 손을 뻗칠 수가 있습니다. 소중하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손을 뻗치지 않죠.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구한 분들이 있습니다. 구조될 수 있었지만 배 안에 갇힌 다른 승객들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김기웅, 정현선 커플과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건네고 정작 자신은 탈출하지 못한 승무원 박지영 씨, 친구에게 구명조끼를 건네고 다른 친구들을 구하려 물에 뛰어든 단원고 2학년 정창군의 살신성인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감동시켰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행동을 할 것인가? 선정처럼 행동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사람, 이 세 사람들,
이 제, 그, 그, 처럼 할 것인가. 극단적인 상황을 일단 그 선택하라고 하는 얘기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선장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죠. 선장과 그러한 해운업을 하고 있는 그 해운업자, 이런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격의 안정은 안 죽어도 없이 돈만 벌겠다. 그것도 종교의 탈을 쓰고, 이게 참 슬픈 세상이에요. 우리 불광 같은 단체는 언론에서 떠들어 보지도 않고, 그런 단체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러냐?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여기, 연예인 탤런트가 우리 불광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안 되니까 안 와요. 그 본인이 연예인 탤런트,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대요. 돈이 되니까 그러죠. 돈은 돈 따라간다고. 돈을 주니까 또 돈도 벌어주는 것이죠.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배가 침몰하는 급방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 이런 분들이야말로 자비를 실천한 보살이며 부처님의 모습과 다름 아닙니다. 세월호에도 부처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처처에 아니 계신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극한 상황에도 부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앉아있는 내 마음속에도 부처가 될 수도, 부처님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독한 마음을 먹으면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근본적인 본래의 마음자리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을 놓지 말라.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광인들의 화두다, 화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동체 대비가 충만한 곳이 곧 부처님의 세상이고, 이 세계가 나 혼자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며 무수한 생명들과 촘촘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부처님처럼 살아갑시다. 앞으로 오늘 이 부처님처럼 살자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리 불광에 있었던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반야바라밀을 공부하고 반야바라밀 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이, 그러한 것의 다른 말이 부처님처럼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살면은 모든 고통이 또 악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처럼 행동하겠다,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라도 실천할 때 그때 그 사람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부처님처럼 살자라고 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는 그런 불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부처님이 계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